안녕하십니까, 아팀장입니다. 제가 현재 나와 있는 동네, 여기가 남구 봉덕동인데요. 현재 이쪽 봉덕동은 영남대학교 병원에 인접해 있는 봉덕동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요, 대형 건물입니다. 가구수로만 치면 21가구가 들어가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건물인데요. 건물도 어마어마하고 매매 가격도 아주 좋게 나와 있는 건물이고요. 건물에 나오는 수익 또한 비거주시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자랑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우선 현재 건물 제가 있는 위치는 바로 길 건너편에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이 있는데요. 이쪽은 바로 영대병원역 도시철도 1호선,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초역세권 도보로 한 7, 8분 이내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고요. 지금 제가 횡단보도 건너가고 있는데 좌측편에 보면 저기 스타벅스도 바로 끼고 있고 그 옆에 하이마트도 있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보여지는 동쪽 방향으로는 봉덕시장과 그리고 남구청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요, 이 제가 횡단보도 건너온 이 도로변, 이 대로변에서 한 블록 뒤가 아니고 바로 한 집 뒤에 위치한 건물이에요. 횡단보도 건너오면 바로 여기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있는데요, 이 바로 뒷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입니다. 현재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15m 도로 접하고 있는 바로 좌측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건물 보여지는 시각적인 부분도 상당히 좋죠. 이 건물이 큰 만큼 이 세입자 방 구조 등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어떤 건물과 비교를 해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매물이고요. 그리고 도로변에서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세입자들 좋아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실이 없는 상태로 꾸준히 임대가 잘 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현재 건물은 공실 없이 현재 만실이고요. 이 21가구가 되는 가구수의 만실을 유지하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요. 그만큼 주변에 임대 놓는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건축물이 있는 위치라든지, 세입자 방 구조라든지, 모든 걸 잘 갖춘 매물이니까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 주변의 호재를 말씀을 드리면, 요 길목 바로 길 정면에 보입니다. 저기가 캠프워크 부지인데요, 헬기장 부지를 대구 대표 도서관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동편활주로와 서편활주로 개통을 해서 대구 3차 순환도로까지 완성이 된 위치입니다. 이런 호재들을 또 끼고 있는 건축물에 가격 또한 아주 멋지게 나와 있는데, 이 건물 가격 주인분 거의 뭐 원가 아닌, 제가 볼 때는 세금까지 계산하면 손해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는지 건물 내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상가 하나와 원룸 10가구, 투룸 8가구, 미니3 하나, 주인세대 하나, 총 21가구입니다. 대지 334제곱미터, 건물 810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안산시 101평, 건물 245평입니다. 건축년도 21년 4월 22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건물 매매 가격 26억 5천에서 현재 23억으로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건물에 대한 대출은 현재 10억이 있고요. 임대보증금 대부분 여기가 월세 비율이 많습니다. 임대보증금 2억 5,500만 원, 현재 인수가 10억 4,5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1,079만 원, 은행이자 475만 원 제외하고도 600만 원 이상 수익이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이렇게 건물 내용 설명드렸고요. 건물 내용 설명드리면서 이 건축물 뒤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앞쪽에는 여기 앞에 건물 뒤편에 주차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집과 거리가 아주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향하는 집들 채광도 잘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주인 세대는 시원한 전망을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산도 시원하게 보일 거고, 그리고 채광도 잘 들어오는 주인 세대이고요. 현재 이 건물은 주인분이 직접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건물 보러 나오실 때 최대한 협조를 구해서 건물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맞춰봐 드리겠고요. 다시 건물 전면적으로 나와 볼게요.
전면에 나와서 제가 이 한 컷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 건물이 너무 큽니다. 이 건물 통체가 그 200평 아닌 245평이나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크기이기 때문에 한 컷에 담기지를 않아요. 건물 전면 쪽으로는 대리석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는 스타코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1층에는 상가가 자그마하게 하나 들어가 있는데 수제 가자전 판매하던 상가였어요. 현재 이거는 임차인분이 나가시고 새로운 세입자분을 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건물 들어오는 입구에는 주차 차단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차 현황은 우측에 7대 주차 현황이 있고 좌측에는 3대 총 10대의 주차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양방향 주차이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주차 부분이 편리해서 임대를 얻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집 같은 경우는 임대하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방 사이즈도 좋고 그리고 역세권에 또 위치해 있고 대로변에 인접해 있고 그리고 집 앞에 또 편의점이 있고 주차장까지 편하다 보니까 세입자분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입니다. 현관 들어왔고요. CCTV는 현재는 6개 채널, 7개 채널로 밝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인분이 자 이렇게 또 필요하신 분 적당히 가져가세요. 음식물은 또 스티커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스티커도 세입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져다 주셨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위쪽으로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가구 그리고 세대 구성을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1층 요거 하나 찍고 갈게요. 이렇게 재활용 이렇게 기본 틀을 갖다 놓고 세입자분들이 쓰레기 버리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주인분이 직접 거주하시면 이런 관리 상태는 아주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축물 관리는 아마 오셔서 보셔도 잘 관리가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이렇게 12인승 설치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도 넉넉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이제 내렸고요. 바로 앞에 주인 세대 501호이고요. 그리고 502호. 그리고 여기도 옆에 문이 한 개 있는데 주인 세대에서 같이 쓰는 구조이고요. 현재 주인 세대는 단독 옥상으로 쓸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현관 열고 들어가시면 뒤쪽에 옥상으로 연결되는 그 방화문이 있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옥상도 아주 시원하게 잘 뽑아지는데 주인 세대 단독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내려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4층 구조죠. 4층은 2룸 2개와 원룸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구조가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전부 다 대부분이 월세, 반전세 구조예요. 2룸 같은 경우에는 60만원 그리고 원룸은 45만원 이렇게 임대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3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 3층도 원룸 3개와 투룸 3각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요. 복도는 안쪽으로 이렇게 또 구조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또 2층으로 내려가 볼게요. 2층은 3층하고 배열이 동일한데 이 집 같은 경우는 방이 정말 큽니다. 여기 제가 한번 기회가 돼서 나오셔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정말 우와 사이즈가 크구나 라고 느껴질 만큼 잘 빠져있는 원룸이기 때문에 어느 집과나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입자 방들 전부 다 오피스텔로 현재 허가가 나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에 대한 세금 부분이라든지 운영 방식 부분 등은 건물을 보러 나오셔가지고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축물이 아주 크고 넓고 좋은 것 같습니다. 수익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자랑을 하고 주인분 정말 원가보다 이행 손해보고 정리를 하시는 매물입니다. 그만큼 좋은 조건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주변 환경이 더욱더 밝아지죠. 대구 대표 도서관과 그리고 동서편 활주로로 대구 순환선이 또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영대병원역까지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위치한 건물, 어느 건물보다 경쟁력을 잘 갖춘 매물인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